노래 한곡 듣고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거 끝나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그동안 깜빡한 것도 있고 또 저번엔 또 예상보다 좀 늦게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일찍 4분 일찍 방송을 켰고요. 그 4분 동안 이제 그 4분을 못 보실 분들도 생기실까봐 제가 4분에 좀 시간을 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이곳은 저희 숙소입니다. 제 방입니다. 네, 오늘은 방에 아무도 없고요. 저 혼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방송을 킨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제목도 제가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죠? 같이 만드는 해창캠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냥 편하게 얘기도 하고 물도 마시고 시간도 보내려고 이 방송은 여러분 화면이 안 보이시면 소리만 들으셔도 될 정도로 편안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루키즈 공개 6주년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올려주시는데, 와, 사실은 이제 루키즈 처음
이제 태용이 형이랑 슬기 선배님이랑 제노가 이렇게 공개가 됐던 게 사실 제가 연습생이 되고 얼마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됐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애기였죠. 애기였어가지고. 사실 그때 루키즈 시절의 그 시간들이 그냥 연습생으로서 할수 있는 정말 최고의 환경이었고 경험이었고 공부였기 때문에 되게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인 것 같아요. 와, 6주년. 그러면 이제 제가 해찬 아 그땐 그래도 동혁이었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공개된 게 6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6주년 동안 정말 많은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6주년 하니까 그 영상 한번 봐야겠다. 그 뭐지? 마크 형이랑 제가 했던 영상이죠. 마크, 해찬. 그게 무슨 영상? 아, 루키즈 스테이션. 루키즈만 좀. 와. 이때는 제가 루키즈로 하는 첫 촬영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촬영을 할때 대본이 항상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일단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또 처음이라서 정말 달달 외워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못 외워요. 아까 정우 형이랑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원래 이제 정우 형은 연습실에 있다가 바로 오는 거였고 저는 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바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차가 막혀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 형이 이제 숙소를 먼저 가 있는데 이제 도착할 때쯤 전화를 하니까 아, 고새 귀찮아졌는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끌고 나와서 밥을 먹었어요. 요즘 거의 모든 시간을 정우 형이랑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둘이 약간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둘이 요즘 카트라이더 거의 뭐 하루에 반을 카트라이더에 쏟고 있어요. 댓글이 안 보입니다. 거의 카트라이더로 시간 다 보입니다. 약간 와 습관적으로 카트라이더 켰어. 뒤에 핀다는 거 죄송합니다. 머리색이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제가 펀치 때 했던 그 보라색 여기 거기에다가 이제 브라운을 입혔는데 이제 그 이거 뭐야 탈색 됐던 머리에다가 여기는 보라색까지 있으니까 덮었더니 초록색이 나와가지고 저의 카트라이더 챌린저예요. 챌린지. 정우 형 레전드잖아요, 여러분. 진짜 레전드. 근데 지금 시즌 끝났더니 다이아로 내려가가지고 약간 지금 기분이 싱숭생숭한 하루입니다. 제가 사실 머리를 다시 기르고 있어요, 예전처럼. 길러서 이제는 파마를 해볼까 합니다. 완전 꼬불꼬불 파마보다 좀 되게 긴 파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 색깔이 저도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무슨 색깔이냐고.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TMI. 김치찌개 먹었다. 근데 오이소박이가 맛있었다. 그 정도? 요즘은 뭐
이제 거의 카트만 해가지고 사실 TMI는 뭐 카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안경은 제 안경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주신 안경입니다. 그래서 어디 건지 사실 잘 최대 몇 승? 카트라이더요. 최대 몇승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대. 이게 한참 했는데 쭉 오르다가 막혀요.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때 여기서 진짜 계속 하니까 챌린저까지 바로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내일 모레도 본방사수 할 거고요. 정말 안 보셨다면 지금 바로 V앱을 끄, 아 V앱 끄면 안 되지. V앱이 끝나고 바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와 정말 재밌는 드라마 너무 좋아요. 이제 나 무슨 얘기 하려 했지? 생각나면 할게요. 아까 노래 제목은 골든 선배님의 Hate Everything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Hate Everything 꼭 들어보시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꼭 보세요,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버블로 침대 셀카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저 절대 약속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제 못 지켜도 돼요.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아닌데 생각이 난다면,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면, 너무 빨리 잠들지 않는다면 꼭 찍어서 보내드려요. 절대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아니고 저는 안 지켜도, 그러니까 까마귀에서 깜빡해서 안 지켜도 돼요. 아니, 안 지켜도가 아니라 못 지켜도 돼요. 그렇게 약속 아니고. 생각이 난다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른다면, 그때는 꼭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약속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저 V앱 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 저 저번에 약속하고 안 보냈다고요? 저번이라면은 버킷했스고 했던 V앱 아닌가? 제가 그때 약속을 했다고요? 아 기억나. 그러니까 그때 침대 셀카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거 대신에 다른 사진 여러 장 바로 찍는 거 올렸었잖아요. 그거 안 되나? 아 그건 안 쳐주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는 안 쳐주시는 건가? 쳐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6주년이니까 오늘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셀카 찍고 있는 NCT 해찬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방왜 이렇게 덥니? 자, 사진 앨범. 자, 최근 항목. 자, 여러분 저는 침대 셀카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거다 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버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야구복 셀카? 올렸었던 것 같은데? 안 올렸었나? 근데 야구복 셀카가 제 폰으로 찍었었나? 있다면 당연히 올리죠, 올리는데. 이거 안 올렸어요, 여러분? 이거 올렸죠? 이거 올렸던 것 같은데. 안 올렸어요? 나 이거 왜안 올렸지? 아닌가?
왜안 올렸지? 알았어요. 올릴게요. 너무 그렇게 뭐 하네. 뭐 그러면 안 돼. 지금 바로 올릴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지금 바로 올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아기 때 사진 보여드릴까요? 진짜 아기 때 사진 앨범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자, 아기 때 사진, 정말 아기 때 잡은 사진. 이렇게 앨범이 있습니다. 그치만 다른 친구들이 찍힌 것도 있어서 잘 한번 아기 때 귀여웠죠. 이건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때 사진도 있고. 와, 2000년 6월 9일, 4일째. 아, 잠깐만. 4일째 찬이 모습입니다. 이건 애기, 그러니까, 응애. 이건 응애예요, 응애. 잠깐 저안 보고 있으면 사고치고 있었어요. 네, 이 정도로. 아기의 찬의 시절이었습니다. 저걸 스캔해서 보내달라고요? 스캔을 어떻게 해, 사진을? 아, 스캔을 할수 있지, 할수 있는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난다면, 생각이 번뜩 하고 떠오른다면, 그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절대 약속 아니에요. 생각이 난다면, 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지금 찍어서 올리면 되겠네. 아, 여러분, 정말. 와, 진짜 애기 때 귀엽다. 얼굴 다 인식해버리네. 자, 빨리 초점 정신 차려. 초점 뭐 이래야지. 자, 초점아, 이래야지. 그렇지. 초점이 일을 안 하네요, 여러분. 굉장히 요정도로 올려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해찬이 갤러리 보는 브이앱일 거라고. 아,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기로 했으니까. 저 보통 몇 시에 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스케줄 한참 많을 때 같은 경우는 끝나면 거의 바로 잠들죠. 뭐 활동 같을 때는 숙소 와서 씻고 뭐좀 놀다가 바로 잠들고, 아닐 때는 그냥 아예 랜덤이에요. 막 빨리 잘 때는 막 9시, 10시에 잠들 때도 있고, 보통 평균 2, 3시? 정말 늦게 자면 7시? 그때 정말 랜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버블에 답장하는 게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로 볼수 있습니다. 버블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되게, 그냥 진짜 카톡, 카톡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정말 재밌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내가 꼭 해야 돼막 이런 느낌도 들지도 않고,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답장해 주시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바로바로 볼수 있어서 되게 자주 생각나고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브이앱을, 아, 브이앱이래, 버블을 밀당했다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팬분들께서. 근데 어제 정확히 어떤 거였냐면, 어딨니? 언제지? 아, 이거였다.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어요 하고 제가 정확히 2시간 있다가 뭘까요? 라고 이제 보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콘서트 영상을 이제 봤어요. 보고 잠든 거예요. 잠깐 잤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겨버렸어요 하고 좀, 약간 조금만 이따 보내야겠다 하고 하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보낸 거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팬분들께서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일단 약간 서프라이즈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죠. 하트가 5,300만 개가 또 지금 105만 분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 개인 V앱을 좀 자주 앞으로도 하려고요. 그냥 뭐 어차피 이제 활동 안 하고 쉴 때는 저뭐 그냥 연습 뭐밥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자주 하려고요. 요즘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요. 아니 그 펀치 그 연습실 비하인드 영상에 제 배가 정확히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저 아기 배 없애려고요. 물론 이 말도 못 지킬 수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앞으로 열심히 운동할 거예요. 여러분 말리셔도 안 돼요. 저 그냥 운동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정확히 나왔지? 아니 심지어 접혔어. 아니 원래 이렇게 서 있으면 안 접히는데. 물론 근데 지금도 안 접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접혀가지고. 그래서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은 그래도 몸이 좋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복근도 생기고 어깨도 넓고 이러면 좀 좋지 않아요? 왜 아기 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벌크업은 안 하죠? 저는 저도 제가 슬림한 게 좋아가지고 벌크업은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비하인드에서 제 배가 나와도 괜찮아?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저는 복근이 생겨도 여러분께 배는 공개해드리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치만, 복근이 있으면 나쁘지 않잖아요. 무엇보다 복근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내 닉네임 봐줘, 해찬아. 점점점점. 분의 닉네임, 해찬이 애기배 절대 지켜. 네, 닉네임이. 지성 오빠 나 16살이야 님이 복근 금지 아기 배 지켜라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닉네임 정말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우리 시즈니 닉네임 와. 마크가 그러는데 네 핸드폰에 긁힌 자국이 많대.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입니다. 아니 케이스를 좀 늦게 샀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뭐 뒤에가 긁히고 그런 게 아니라 앞에 그 필름을 껴놨던 게다 기스가 한번 싹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갈았어요. 근데 뭐 핸드폰에 필름 껴놓고 케이스 껴놓고 하니까 막 그렇게 안돼 있어가지고. 이동혁 눈내 이마보다 빛나 님이 동혁아 너의 아기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5조 5억 명 있어 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아기배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복근 만들기 힘들어서 아기배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아기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배라는 말도. 그냥 아기배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당장, 지금 당장 바로 만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아기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아기배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이, 복근 만들라 그랬더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좋아해 주시는 걸로도 참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힘듦을 덜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계속 굴리셔야죠. 굴려 코코볼? 초코볼? 그거 계속 굴리셔야죠, 저 여러분. 제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동그란 해찬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의 약속.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끝없이 굴러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이 너무 빠졌다고요? 나 살쪘는데? 뚜루뚜. 그래도 참 저는 이게 말라도 약간 얼굴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정말 살이 많이 찌지 않는 이상은 요즘은 잘 티가 안 나더라고. 쪄도 빠져도 비슷하고 쪄도 비슷해가지고. 맞아, 우리 멤버들이 진짜 너무 말랐어요. 진짜 너무 말랐어요. 정우영이랑 런쥔이가 진짜 말랐어요. 런쥔이는 원래 잘안 먹어. 그래서 살이 안 찐다 쳐. 근데 정우영 그건 좀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왜 살이 안 찌지? 말도 많이 하고 움직이는 것도 많이 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이 먹는데 왜 정우영은 살이 안 찔까요? 아, 정우는 키가 크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정우영은 키 크죠. 아, 네. 복근 안 된다 님께서 해찬아 활동 끝나면 곧 머리 스타일 하기로 한거 까먹었지라고 보내주셨는데 했는데? 아, 색깔을 못했을 뿐이지 스타일은 한번 했었어요. 아, 그렇게 짧게 못 잘랐었나? 안 했나? 아닌데, 나 한번 자르고 기르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안 했나 보다. 근데 이번에 한번 좀 길러보고 싶어요. 길러서 이제 그냥 기른 머리가 아니라 라이딩 때처럼 그냥 긴 머리가 아니라 이긴 머리로 좀 약간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병진 아니에요. 병진은 참 병진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울프컷. 울프컷은 아 울프컷이 아닌데 그걸 무슨 컷이라 하지? 울프컷이라나? 이걸 무슨 그거라고 하죠? 하여튼 그 붙여서 하는 그거는 아날로그예요. 아, 네, 지금 그이두 쪽으로 이제 나눠졌거든요, 여러분. 기르는 거안 돼, 파와 뭐든 다 해도 돼, 파로 나뉘었는데 이두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되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아, 네, 아, 지금 네, 아주 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승자는 무엇일지. 안 돼, 해찬이 기르지 마. 또 있고.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니야, 한번 길러보는 거지, 분도 계시고. 네, 대표자 분들은 나와주세요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해두고. 아! 이동혁의 김치찌개님은 중립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아, 중립 중요하죠. 나 또, 수민이님께서 안 돼, 하지 마. 이건 양보 못 해라고. 아, 이거 재밌네요. 아, 네. 시준희님께서 발언권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아, 네, 틀리셨고요. 시간 지났습니다. 유진님께서 삭발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어떤 분께서 자르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한번 쭉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네. 그치만 아직 그래도 꽤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더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아, 주은이님께서 해찬아 아기 배만 지키자라고 하셨습니다. 뭘 해도 되니까 아기 배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건 꼭. 와, 이분은. 와, 상들에 대해. 평화상, 이거 노벨 평화상 드려야 돼. 시주닝님께서, 아니면 반반 어때? 요즘 반반 머리 유행이잖아. 반은 머리를 짧게 하고, 반은 이제 길어서 파마하는 거. 아, 이거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솔로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아기 배 만져도 되냐고, 여러분? 이 아기 배 저밖에 못 만져요, 여러분. 이거 형들도 못 만져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온 아기인데. 그치? 잘했어. 벌써 많은 132만 5720분께서 봐주고 계십니다. 마크형이 만졌다고요? 그거 좀 아닌데. 이거 진짜 잘 지켰는데. 그래, 마크형이니까 제가 하도 마크형 배 쌈쌈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 정도 이해해 줄수 있어요. 정말 잘 지켰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브이앱이 끝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서요. 아, 키싱부스 2 나오면 보고 후기 남겨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넷플릭스. 그래도 요즘 저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넷플릭스로 보고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영화를 키싱부스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다른 영화들은 재밌는 거 되게 많다 보니까. 마크 형 언주중 김수현이었대. 마크 형 언주중 김수현이었대. 그러니까 우리 제가 아는 마크 형이. 오케이. 여기까지. 엔시티 웃긴 영상 보면서 웃음 참기 하자. 다른 멤버들 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NCT 웃음 참기? 근데 저는 다 아는 영상 아니에요? 정말, 와. 아, 티리오 진짜. 이게 정말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100% 리얼이라는 게 너무 웃겨. 이제 여러분, 1시간 넘었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찬이와 시즈닌 여러분 계속 되니까요. 앞으로도 버블 제가 자주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슬슬 잘 시간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더 재밌게 놀다가 NCT 영상 노래 많이 들으면서 힐링하시다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1억 하트도 해주시고 또 정말 163만 명 넘게 되는 분께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또그 V에 볼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다려 주세요. 안녕.